의견 좀 들으려고요. 재판까지 가는 상황은 없었으면 애들 미래를 생각해야지. 그 이상은 모르겠어. 나 의사야. 형은 죄책감도 없어? 아니래. 너 아니야.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덮고 가면 그게 애를 위한 거야? 나는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거야. 나 혜윤이가 무서워지려고 해.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지. 순진하고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. 아빠가 보기엔 죄가 될 것 같아. 아니면 죄가 안 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너랑 나랑 20년 넘게 한 지붕 밑에서 살았어.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하니?